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짧은 동화들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편 한 편이 짧은 동화들이어서 여러분이 잠드실 때도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실 거죠? 새를 삼킨 할아버지. 옛날 옛적에 일본의 한 마을에 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한 뒤에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점심은 할머니가 만든 맛있는 시루떡이었죠. 할아버지는 시루떡을 실컷 먹고도 떡이 남자 떡을 나뭇가지에 걸어두고 낮잠을 잤어요. 그때 작은 새가 짹짹짹 울면서 날아와 나뭇가지에 앉았는데 그만 시루떡에 발이 빠져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쯧쯧, 조심 좀 하지 그랬니? 가만히 있으렴, 내가 너를 풀어주마. 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떡에 달라붙은 작은 새를 보고는 불쌍해서 입으로 떡을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만 실수로 떡에 붙어있던 작은 새까지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답답해. 작은 새는 할아버지 뱃속이 너무 갑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버둥대다가 할아버지의 배꼽으로 꼬리가 툭 튀어나왔어요. 깜짝 놀란 할아버지가 꼬리를 잡아당기자 글쎄 엉덩이에서 짹짹짹짹 방귀 소리가 나지 뭐예요? 호호호, 이거 정말 재미있는데 할멈에게도 들려줘야겠군.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배꼽 밖으로 나온 새의 꼬리를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짹짹짹짹 어김없이 예쁜 방귀 소리가 났죠.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배꼽이 빠져라 웃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방귀 소리를 성주님에게도 들려주는 게 어때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할아버지는 다음 날 성으로 찾아가 문지기에게 말했어요. 저는 일본 제일의 방귀쟁이입니다. 성주님께 제 방귀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배꼽의 꼬리를 잡아당기자 엉덩이에서 짹짹짹짹 방귀 소리가 났어요. 우와, 진짜 재미있고 신기하군. 성주님도 좋아하실 게 분명해. 문지기는 웃으며 할아버지를 성으로 들여보내 주었어요. 잠시 뒤 일본 제일의 방귀 소리를 듣기 위해 성주와 신하들이 모두 모였죠. 자네가 일본 제일의 방귀쟁이라고? 어디 한번 들어보지. 어서 방귀를 뀌어보게나.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배꼽의 꼬리를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짹짹짹짹 새 소리를 닮은 방귀 소리가 터져나와 모두 박장대소를 했어요. 우와, 진짜 재미있군. 재미있어. 성주도 크게 웃으며 몇 번이나 방귀 소리를 듣고는
할아버지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바보 입안. 옛날 어느 마을에 돈이 아주 많은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세몽, 둘째는 타라스, 그리고 막내가 이반이었죠. 농부는 죽을 때가 되자 아들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공평하게 물려주려 했어요. 그런데 욕심 많은 두 형은 이반의 목까지 탐을 냈어요. 형들이 내 재산까지 탐을 내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니? 형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물음에 이반은 흔쾌히 자신의 목까지 나누어 주었어요. 결국 남은 거라고는 비쩍 말은 말 한마디뿐이었지만 이반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반의 착한 행동에 악마는 화가 났어요. 악마가 좋아하는 것은 나쁜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악마는 부하 악마 셋을 보내 형제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고 부하 악마들의 달콤한 꿰매 빠진 욕심꾸러기 형들은 결국 무일푼이 되어 이반의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악마는 이번에는 이반이 화를 내며 형들을 쫓아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반은 악마의 회방에도 형들을 받아주고 묵묵히 열심히 일만 했어요. 오히려 얄팍한 꾀를 내는 부하 악마들을 붙잡기까지 했죠. 부하 악마들은 이반에게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나무 뿌리와 두드리면 군대가 튀어나오는 보릿단, 문지르면 돈이 쏟아지는 떡갈나무 잎사귀를 주며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좋아, 너희들을 용서해주지. 이반의 허락에 악마들은 흙 속으로 도망친 후 두 번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욕심쟁이 형들은 이번에도 이반이 얻은 보물을 빼앗아 나누어 가졌어요. 세몽은 군대가 나오는 보릿단으로 세계 제일의 왕이 되었고 타라스는 돈이 나오는 떡갈나무의 잎사귀로 세계 제일의 상인이 되었죠. 하지만 이반은 여전히 바보처럼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라의 이곳저곳에 폭우문이 붙었어요. 공주님의 병을 낫게 해주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이반은 자기가 가진 어떤 병도 고치는 나무 뿌리로 공주님의 병을 고쳐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반은 성으로 가는 길에 만난 가난한 여자의 병든 손을 고치느라 하나밖에 남지 않은 나무 뿌리를 쓰고 말았어요. 악마의 두목은 화가 나서 다시 형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았어요.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착한 이반도 형들을 용서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잃은 형들은 집으로 돌아와 이반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도 농사를 짓고 싶다. 이반은 형들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이반은 흔쾌히 다시 형들을 맞이했어요. 형제들을 싸움 붙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던 악마는 결국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역시 이반은 진짜 바보다. 욕심이 없는 바보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악마는 절망하며 그 길로 사라져버렸어요. 그 후 형제들은 사이좋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물 안의 소녀. 옛날 어느 마을에 돌로 만든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물은 오래전에 말라버렸고 대신 우드렛이라는 이름의 집 없는 소녀가 우물 속에서 살고 있었죠. 우드렛은 춥고 어두운 우물 속에서 매일매일 하느님에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느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느님이 우드렛을 찾아와 물었어요. 우드렛, 잘 지내니? 우물 속에서 사는 게 행복하니? 네, 하지만 조금만 더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착한 일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란다. 우드렛은 하느님의 말씀처럼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자 어느 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깜깜한 우물 속이 아니라 환한 햇살이 비치는 따뜻한 집에 자신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 하느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우드렛이 기뻐할 때 다시 하느님이 찾아와 물었어요. 우드렛, 잘 잤니? 따뜻한 집이 생겨 행복하니? 네, 하지만 암소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맛있는 우유와 버터를 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착한 일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란다. 우드렛은 늘 그렇듯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따뜻한 집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암소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어요. 아, 정말 멋진 암소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드렛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암소에서 짠 우유를 마실 때였어요. 다시 하느님이 찾아와 물었어요. 우드렛, 암소가 있어 이제 행복하니? 네, 하지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착한 일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란다. 우드렛은 다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따뜻한 집에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침대 옆에는 아름다운 드레스가 놓여 있었죠. 우드렛이 감사 기도를 드리며 와,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있을 때 하느님이 찾아왔어요. 우드렛, 잘 잤니?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으니 이제 행복하니? 네, 하지만 멋진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착한 일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란다. 그날 밤 집에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쁜 드레스를 입은 우드렛이 문을 열자 멋진 청년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드렛,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우드렛은 너무 기쁜 나머지 감사 기도를 하지 않고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우드렛은 우물 속에서 다시 깨어났어요. 집도 암소도 예쁜 드레스도 멋진 남자도 모두 꿈처럼 사라져버리고 없었답니다.
결정할 수 없었던 하이에나. 배가 고픈 하이에나가 아프리카의 초원을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하이에나가 무엇을 먹는지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하이에나는 힘들게 직접 사냥을 하기보다는 죽은 동물의 고기를 주로 먹죠. 어딘가에 죽은 동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달려가는 게 바로 하이에나입니다. 그날도 하이에나는 죽은 동물을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어디선가 죽은 동물의 냄새가 났어요. 좋아,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겠군. 하이에나는 서둘러 냄새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하이에나의 앞에 두 갈래로 나뉜 길이 나타났어요. 어느 쪽 길로 가야 되지? 하이에나는 냄새가 나는 방향을 알아보려 코를 내밀었어요. 일단은 오른쪽을 킁킁, 다음은 왼쪽을 킁킁. 하지만 냄새가 어느 쪽에서 나는지 아리송했어요. 그래, 오른쪽이야. 분명 오른쪽에서 냄새가 나고 있어. 한참 동안 코를 킁킁대던 하이에나가 오른쪽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 왠지 냄새가 점점 옅어지지 뭐예요. 하이에나는 서둘러 갈림길로 돌아와 다시 냄새를 맡았어요. 일단은 오른쪽을 킁킁, 다음은 왼쪽을 킁킁. 이런 바보, 왼쪽에서 냄새가 나잖아. 하이에나는 이번에는 왼쪽 길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다 보니 또다시 냄새가 점점 옅어지지 뭐예요. 하이에나는 서둘러 갈림길로 되돌아가서 다시 냄새를 맡았어요. 뭐야? 역시 처음 생각이 맞았잖아. 오른쪽 길로 뛰어가던 하이에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역시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몇 번이나 왔던 길을 돌아갔을까요? 그래, 양쪽 길을 한꺼번에 가면 되잖아.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른 하이에나는 오른쪽 손과 오른쪽 발로는 오른쪽 길을, 왼쪽 손과 왼쪽 발로는 왼쪽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 길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팔다리가 너무 아파. 하지만 맛있는 고기를 위해서라면 참아야 돼. 꾹꾹 참으며 길을 걷던 하이에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뿌지직 오른쪽과 왼쪽으로 몸이 찢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큰 집, 작은 집. 옛날에 정체를 숨긴 채 인간 세상을 여행하던 하느님이 하룻밤을 묵기 위해 으리으리하게 큰 집의 문을 두드리며 부탁을 했어요. 밤이 깊어 그런데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하지만 큰 집의 주인은 하느님의 허름한 옷을 보고는 오늘은 빈 방이 하나도 없소 하고 대답하며 거절을 했어요. 하느님은 이번에는 큰 집 맞은편에 있는 작은 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작은 집에는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부부는 반갑게 하느님을 맞아들이고는 따뜻한 식사까지 대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잠자리까지 내어주었죠. 손님,
오늘 밤은 침대 위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는 바닥에서 자면 됩니다. 다음날 아침, 부부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하느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말했어요. 나를 재워준 대가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네. 뭐든 좋으니 말해보게나.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부족하지만 매일 먹을 양식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으니 저희는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호호호, 그래도 너의 마음이 갸륵하니 내가 이 집을 새 집으로 만들어주지. 하느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낡고 작은 집이 눈 깜짝할 사이에 큰 집으로 변했어요. 하느님은 행복해하는 가난한 부부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는 다시 여행을 떠났죠. 한편 부자는 낡고 작은 맞은편 집이 자기 집보다도 훨씬 커지고 커다란 집으로 바뀌는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래서 곧장 맞은편 집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듣고는 서둘러 말을 타고 하느님을 쫓아갔어요. 어제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하느님. 다음에 저희 마을에 오실 때는 부디 저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부자의 속보이는 무탁에 하느님이 빙그레 웃으며 물었어요. 호호, 자네도 소원을 빌고 싶어서 그런가? 만약 그렇다면 다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자네의 소원을 세 가지 이야기해보게. 내 곧장 들어주지. 하느님의 허락에 부자는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생각했어요. 어떤 소원을 말할까? 아이고, 고민돼 죽겠네. 헤헤. 부자가 꿈에 부풀어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타고 있던 말이 날뛰는 바람에 부자는 혀를 꽉 깨물었고 얼마나 아픈지 화가 나 이렇게 말해버렸죠. 이 멍청한 말 같으니라고 당장 목을 쳐버리고 싶구나. 그 순간 말의 목이 진짜로 툭 끊기지 뭐예요. 아이고 망했다. 내 말을 첫 번째 소원으로 생각해 들어주었구나. 부자는 말이 죽는 바람에 집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값비싼 안장이 아까워 부자는 어깨에 안장을 짊어지고 길을 가려고 했는데 무거운 안장을 짊어지고 가야 할 생각을 하니 부자는 짜증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엉겁결에 이렇게 투덜대고 말았죠. 이런 안장 따위, 집에 있는 마누라 엉덩이에 철썩 붙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러자 갑자기 등에 있던 안장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설마 두 번째 소원은 아니겠지? 부자가 서둘러 집에 돌아가니 아니나 다를까 부인의 엉덩이에 안장이 찰싹 붙어 있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어서 이놈의 안장 좀 떼어주세요. 아이고, 난 망했다. 부자는 결국 세 번째 소원을 부인의 엉덩이에서 안장을 떼어내기 위해 사용해야만 했답니다. 북풍이 준 테이블보. 옛날 옛적에 한스라는 이름의 소년이 몸이 약한 어머니와 살고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두 모자는 사이좋게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스가
빵을 만들려고 다락에서 밀가루를 꺼내는데 갑자기 거센 북풍이 불어와 밀가루를 모조리 날려버렸어요. 내 밀가루를 돌려주세요. 한스는 필사적으로 북풍을 쫓아가며 외쳤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날려버린 밀가루를 돌려주세요.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밀가루예요. 밀가루가 없으면 빵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러면 엄마와 저는 굶어 죽게 될 거니까요. 그러자 북풍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이를 어쩌지? 밀가루는 이미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대신 내가 마법의 테이블보를 주지. 테이블보야 맛있는 것을 다오 라고 하면 맛있는 음식이 나올 거다. 북풍에게 테이블보를 얻은 한스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여관에 묵게 되었어요. 그리고 테이블보를 시험해 보았는데 정말 테이블보 위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어요. 아뿔싸 그 장면을 여관 주인이 문틈으로 훔쳐보고 있었죠. 후후, 저 테이블보만 있으면 힘들게 일을 할 필요가 없겠군. 여관 주인은 한스가 잠든 틈을 타 평범한 테이블보와 마법의 테이블보를 감쪽같이 바꿔치기 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온 한스는 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기 위해 주문을 외웠죠. 하지만 평범한 테이블보가 음식을 만들어낼 리가 있겠어요? 결국 한스는 다시 북풍을 찾아가 부탁했어요. 그러자 북풍이 이번에는 양을 주며 말했어요. 그럼 이 양을 주마. 양아, 그 말을 다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줄 것이다. 한스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같은 여관에 묵으며 양을 시험해 보았어요. 그러자 양이 그 말을 토해내었어요. 당연히 여관 주인은 이번에도 한스를 몰래 훔쳐보고 있다가 양을 바꿔치기 했죠. 집으로 돌아온 한스는 주문을 외웠지만 실패하는 바람에 또다시 북풍을 찾아갔어요. 그럼 이 지팡이를 주지. 지팡이야, 나쁜 사람을 혼내주어라 라고 말하면 그만할 때까지 나쁜 사람을 계속 때릴 거란다. 한스는 지팡이를 들고 이번에도 같은 여관에 묵었어요. 한스가 진짜 바보냐고요? 한스는 잠이 든 척하고 여관 주인이 들어와 지팡이를 잡는 순간 버럭 외쳤어요. 지팡이야, 나쁜 사람을 혼내주거라. 그러자 지팡이가 여관 주인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으아, 내가 잘못했어. 훔친 것들을 전부 돌려줄 테니 제발 살려줘. 결국 여관 주인은 울면서 한스에게 테이블보와 양을 돌려주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한스는 북풍이 준 세 가지 선물을 모두 가지고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장갑을 사러. 엄마 여우와 아기 여우가 둘이 꼭 살고 있는 숲에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추운 겨울이 찾아온 것이었죠. 아침이 되자 굴 밖으로 나온 아기 여우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간밤에 한방 눈이 펑펑 내렸던 거예요.
눈을 처음 본 아기 여우는 신이 나서 새하얀 눈밭에서 대굴대굴 구르며 뛰어놀았어요. 잠시 뒤 굴 속으로 들어온 아기 여우가 빨갛게 언 손을 엄마 여우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엄마, 손이 너무 차가워요. 손이 꽁꽁 얼어서 못 놀겠어요. 더 놀고 싶은데 어쩌죠? 엄마 여우는 아기 여우의 꽁꽁 언 손을 보며 생각했어요. 밤이 되면 우리 아가 손에 딱 맞는 장갑을 사줘야겠다고 말이죠. 이윽고 밤이 되자 어둠이 까만 보자기처럼 숲을 감쌌어요. 굴 속에서 나온 엄마 여우가 아기 여우에게 말했어요. 아가야, 한쪽 손을 내밀어 보렴. 아기 여우가 오른손을 내밀자 엄마 여우가 손을 잡고 요술을 부렸어요. 그러자 아기 여우의 오른손이 귀여운 여자아이의 손으로 변해 있지 뭐예요? 엄마 여우가 아기 여우의 손에 돈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아가야, 마을에 가서 장갑을 파는 가게 문을 똑똑 두드리렴. 그러면 주인이 문을 열어줄 거란다. 그 문틈으로 오른손을 내밀고 이 손에 맞는 장갑을 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아기 여우는 엄마의 말을 따라 숲 밖으로 뛰어가 반짝이는 불빛이 오순도순 모여있는 마을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장갑을 파는 가게가 보이자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뒤 문이 살짝 열리고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런데 아기 여우는 환한 불빛에 당황해 그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문틈으로 집어넣으며 말했어요. 이 손에 맞는 장갑을 주세요. 그럼 돈을 줄게요. 가게 주인은 깜짝 놀랐어요. 털이 복슬복슬하고 손톱이 뾰족한 여우 손이 장갑을 달라고 하니 안 놀랄 수가 없죠. 여우가 돈을 주겠다고? 말도 안 돼. 분명 나뭇잎을 들고 장갑을 사러 온 걸 거야. 라고 생각한 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먼저 돈을 줘야 장갑을 줄 수 있단다. 여기 있어요. 아기 여우는 손에 쥐고 있던 동전 두 개를 가게 주인에게 건넸어요. 가게 주인은 손바닥 위로 짤랑 소리를 내며 떨어진 두 개의 동전을 보고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맙소사, 여우가 진짜 동전을 주잖아? 이를 어쩌지? 에라 모르겠다. 나는 돈을 받았으니 장갑을 주는 것뿐이라고. 고민을 하던 주인은 결국 어린이용 털장갑을 가져와 아기 여우의 손에 끼워주었어요. 아기 여우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는 신이 나서 숲으로 돌아와 엄마 여우에게 말했어요. 엄마, 사람은 전혀 무섭지 않아요. 글쎄, 제가 당황해서 진짜 손을 내밀었는데도 이렇게 제 손에 딱 맞는 따뜻한 장갑을 끼워주었어요. 아기 여우는 장갑을 낀 두 손으로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이리의 이불. 북극과 가까운 나라 핀란드의 겨울은 온통 은색이에요.
핀란드의 한 마을에 살고 있는 귀여운 부인 아이린은 남편인 칼을 위해 따뜻한 양털 이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칼의 생일날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불을 선물할 거야. 드디어 시간이 흐르고 멋진 이불이 완성되었어요. 이불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탄을 터뜨리기 바빴어요. 이렇게 멋진 이불을 선물 받는 칼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칼도 아내가 만들고 있는 푹신푹신한 이불을 보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어요. 사랑스러운 아내를 둔 나는 핀란드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하지만 행복한 칼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이리가 사실은 엄청난 덜렁이라는 것이었죠. 드디어 칼의 생일날 밤이 되었어요. 그날은 유독 날이 추워 칼은 마침 아이리가 선물한 이불을 덮고 자기로 했어요. 아이리, 오늘은 당신이 만들어준 이불 덕분에 푹 잘 수 있을 거야. 호호호, 고마워요 칼. 그럼 좋은 꿈 꾸세요. 칼은 아이리가 선물한 새 이불을 얼굴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앞불싸 이불 밑으로 발이 쑥 튀어나오지 뭐예요. 덜렁이 아이리가 그만 칼의 키보다 더 작게 이불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다음 날 아침 칼이 아이리에게 은근슬쩍 말했어요. 저기, 당신이 만들어준 이불 말인데 얼굴을 덮으면 발이 튀어나오더라고. 윗부분은 충분한데 아랫부분이 모자란 것 같아. 미안하지만 좀 고쳐주지 않을래? 칼의 말에 아이리는 미안해하면서 이불을 어떻게 고칠까 고민했어요. 칼이 윗부분은 충분하다고 했지? 그럼 윗부분을 잘라서 아랫부분에 덧대면 되겠네. 아이리는 가위로 윗부분을 잘라 그것을 아랫부분에 덧대었어요. 그리고 일을 하고 돌아온 칼에게 말했어요. 칼, 이불을 고쳐놓았어요. 오늘 밤에는 이불을 푹 덮고 잘 수 있을 거예요. 착한 아이리, 너무 고마워. 칼은 행복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어 이불을 덮었어요. 하지만 이불을 얼굴까지 끌어올리자 또다시 발이 쏙 튀어나오지 뭐예요? 분명 아이리가 이불을 수선했다고 했는데 말이죠. 다음날 아침 칼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이리에게 물었어요. 이상해 아이리, 이번에도 역시 윗부분은 충분한데 아랫부분이 모자란 것 같아. 그래요? 이상하네. 아무튼 저한테 맡겨놓으세요. 아이리는 또다시 이불의 윗부분을 잘라 그것을 아랫부분에 덧대었어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칼이 얼굴을 이불로 덮으면 또다시 발이 튀어나올 수밖에요. 그날부터 아이리는 매일매일 이불의 윗부분을 잘라 그것을 아랫부분에 덧대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결과는 똑같을 뿐이었죠. 여러분, 칼의 몸을 모두 덮을 수 있는 따뜻한 이불은 언제쯤 완성될까요? 토끼 들쭉날쭉이
늘 옆에 엄마 토끼와 아기 토끼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아기 토끼의 이름은 들쭉날쭉이었죠. 어릴 때 커다란 뱀에게 왼쪽 귀를 물리는 바람에 귀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이에요. 토끼의 적은 뱀 말고도 무척 많아요. 여우, 개, 산고양이, 스컹크, 곰, 족제비, 총을 쏘거나 덫을 놓는 인간, 매와 솔개, 올빼미도 모두 토끼를 노리는 적이죠. 그래서 숲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토끼에게는 많은 지혜가 필요했어요. 적이 가까이 있으면 바위처럼 움직이지 말아야 한단다. 적에게 쫓기게 될 경우에는 얼른 숲을 속으로 숨어야 한단다. 엄마 토끼는 매일매일 조금씩 들쭉날쭉이에게 숲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들쭉날쭉이도 엄마의 가르침을 흉내내며 여러 가지를 배웠죠. 들쭉날쭉이는 머리가 똑똑해서 토끼 통신에 능했어요. 토끼 통신이란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 뒷다리를 한번 탕 치면 주의하라는 신호예요. 천천히 탕탕 두 번 치면 괜찮다는 신호이고 탕탕탕 세 번 치면 위험하다는 신호죠. 재빨리 탕탕탕탕 계속 치면 목숨이 위험하니 빨리 도망가라는 신호였어요. 숲에서 살아남는 생존법을 열심히 연습한 덕분에 들쭉날쭉이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는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적이 자신의 냄새를 맡으면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방법과 울타리를 멋지게 뛰어넘는 법, 동굴 속으로 도망가는 법도 능숙해졌죠.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수토끼 한 마리가 들쭉날쭉이에게 결투를 신청했어요. 수토끼는 똑똑하지는 않지만 무척 힘이 세서 들쭉날쭉이가 맞서기에는 힘이 부족했어요. 들쭉날쭉이는 결국 상처를 입은 채 항복을 하고 말았는데 그 뒤로 수토끼는 혼자 먹이를 차지하고는 들쭉날쭉이의 엄마도 마구 괴롭혔어요. 어떻게든 저 나쁜 녀석을 숲에서 쫓아버려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들쭉날쭉이가 시름에 젖어 고민할 때였어요. 들쭉날쭉이의 머릿속에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요. 바로 수토끼 쪽으로 사냥길을 유인하는 것이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전은 대성공. 수토끼는 사냥개에게 잡혔고 들쭉날쭉이 가족은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늪에 겨울이 찾아왔어요. 한방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배가 고픈 여우가 먹이를 찾아 늪을 어슬렁거리는데 거센 눈바람 소리 때문에 엄마 토끼도 들쭉이 날쭉이도 여우의 등장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토끼 가족을 발견한 여우가 눈 깜짝할 사이 달려들었죠. 들쭉날쭉아, 어서 숨어. 엄마 토끼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늪 속으로 뛰어들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 사이 들쭉날쭉이는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죠.
엄마, 제가 엄마 못 가지. 열심히 살아볼게요. 들쭉날쭉이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던진 엄마를 그리며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왔어요. 드디어 훌륭한 수토끼로 자란 들쭉날쭉이는 어여쁜 신부를 맞아 귀여운 아기 토끼들까지 낳게 되었어요. 들쭉날쭉이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밥을 먹은 후에 세수하는 이유. 고양이는 왜 밥을 먹기 전에 세수하지 않고 먹은 후에 세수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날씨가 좋은 어느 날이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농부의 집 정원을 찾아 보리알을 쪼아먹고 있었어요. 그때 농부가 키우던 고양이가 참새를 발견했어요. 오, 맛있는 먹이가 있군. 야옹. 고양이는 재빨리 달려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참새를 덥석 낚아챘어요. 그리고 참새를 잡아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참새가 날개를 파닥대며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고양이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무엇을 기다리라는 게냐? 저를 잡아먹을 생각이신가요? 당연하지. 아니면 내가 왜 너를 힘들게 잡았겠느냐? 고양이는 더 이상 참새와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참새의 머리를 덥석 깨물려고 했어요. 그때 참새가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고양이님은 창피하지 않나요? 뭐가 말이냐? 손과 얼굴을 씻는 것을 잊으셨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을 기르는 인간들은 모두 밥을 먹기 전에 손과 얼굴을 씻잖아요. 그건 먼저 깨끗하게 씻어야 맛있는 음식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듣고 보니 그렇구나. 자, 그럼 깨끗이 손을 씻어볼까? 고양이는 참새의 말이 그럴듯해서 손을 깨끗이 씻기 위해 잡고 있던 참새를 놓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죠. 이런, 놓쳐버렸잖아. 그제야 참새의 꾀에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고양이는 화가 나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굳게 맹세를 했죠. 다음부터는 절대 속지 않겠어. 나는 인간들과 다르게 밥을 먹고 난 후에 세수를 할 거야. 그 후부터 고양이는 밥을 먹은 후에 얼굴을 씻었다고 합니다. 주문이 많은 요리점. 사냥용 총을 든 두 남자가 사냥개 두 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산 깊숙이 들어가도 사냥감은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산이 너무 험해 그만 길을 잃고 말았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숲속을 얼마나 떠돌았을까요? 두 사람의 눈에 갑자기 멋진 음식점이 들어왔어요. 깊은 산속의 음식점이라 무척 이상한 일이었죠. 유리로 된 현관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어요.
서양 요리점 산 고양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특히 통통하게 살이 찐 분과 젊은 분은 대환영입니다. 우리는 환영받겠는걸. 우리는 젊은 데다가 살도 쪘으니 말이야. 두 사람은 기뻐하며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복도 끝에 난 문에 노란 글자로 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이곳은 주문이 많은 요리점입니다. 문을 열자 그 다음 문에는 열쇠가 채워져 있고 아래에는 굵은 빛이 놓여 있었어요. 머리를 풀고 신발에 묻어있는 흙을 털어주십시오. 문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두 사람은 총과 총알을 놓고 모자와 코트, 신발을 벗고 안경과 지갑을 놓았어요. 다음에는 유리로 된 항아리가 있었어요. 항아리 안에 있는 크림을 얼굴과 손에 바르십시오. 두 사람은 얼굴과 손에 크림을 발랐어요. 배가 고파 얼굴에 바르는 척하면서 남은 크림을 먹기도 했죠. 이제 곧 요리가 완성됩니다. 곧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어서 병 안에 있는 향수를 얼굴에 뿌리십시오. 향수에서는 식초 냄새가 났어요. 주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몸에 소금을 문지르십시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설마... 두 사람의 예상처럼 이곳은 사람을 요리해서 먹는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그들 앞에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이 더 남아있었고 열쇠 구멍으로 파란 눈동자가 보이며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손님, 어서 오세요. 부모님이 나이프를 들고 입맛을 다시며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멍멍 하는 소리가 들리며 개 두 마리가 문을 부수고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야옹 하는 소리가 들리며 방은 연기와 함께 사라졌죠. 정신을 차려보니 두 사람은 추위에 떨며 풀밭에 서 있었어요. 세찬 바람이 불어와 풀과 나뭇잎 그리고 나무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